주시는 감춰진 그 신비. 아침마당 방청객들 같아요. 동원 방청객은 그렇게 박수치면 돈이라도 받지.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제가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와 다윗의 별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들교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강의하기 이전에 변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막 그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제 가슴이 이제 막 조여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할 걸. 일정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원래 쇼에서 조용필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싸 그랬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 변 교수님께서 앞에서 홈런을 치셨다고 막 그러는데 아 나 이거 파울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박수를 이렇게 막 그 강요해서 받으면서 올라온 저는 굉장히 후달거립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반유대주의와 예수님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4월 27일 날 유월절의 마지막 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한 유대교 회당에 19살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를 해버렸어요. 다행히 많이 죽진 않고 한 명만 죽고 세 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청년이 총을 쏘면서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또 6월 17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3살 청년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를 미리 써놨어요. 그거를 또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에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길로이 마을에서 열린 마을 축제에서 또 3명을 죽이고 15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범행을 하기 전에 힘이 곧 정의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전부 다 반유대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가서 총을 또 난사를 한 것이죠. 지난해 뉴욕에서는 유대인 공동묘지를 누군가가 파헤치고 유대인의 묘비를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 묘비에 그려져 있던 다윗의 별에는 독일 나치 문양의 만자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유대인 혐오 범죄가 또 일어났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대인 회당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11명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라면서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이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날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자그마치 11,696개의 반유대주의 사진, 반유대주의 동영상이 인스타그램과 온갖 SNS에 쫙 퍼져나갔다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 내용은 심지어는 9.11 테러는 빈라덴이 아니라 유대인의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도 있었다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금년도 5월 27일은 독일에서 반유대주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법으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키파를 법으로 못 쓰게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금년에 반유대주의 사건이 독일에서는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독일 인구의 15%가 반유대주의자이고 20%가 잠정적인 반유대주의, 잠정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영국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72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016년에 파리 바타클랑 극장이라는 곳에서 또 반유대주의 그런 사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96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물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특히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리에, 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정도 살았다면은 프랑스는 이제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나 다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씩이나 살았는데 이곳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그 프랑스의 유대인들의 알리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행렬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두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의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으로 반유대주의 사건이라는 것을 치면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선가는 유대인들이 총에 맞고 칼에 맞고 불에 타 죽고 또는 돌에 이렇게 해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 일어난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 반유대주의 물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브레드 TV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죠. 그 영상들은 기독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영광 검색어 때문에 추천 동영상으로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일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유대인한테 맞아보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유대인 이야기하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들부들 떠는지요. 그 댓글을 보면은 막 어떨 땐 너무 놀라워서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이 브레드 TV에 그 댓글을 다는 그 순간에 제 핸드폰에 계속 그것이 실시간으로 떠요. 볼 때마다 막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칭찬은 인색하죠. 여러분들이 브레드 TV를 보신다면 좀 거기다 좋은 댓글도 좀 써주세요. 악플만 그렇게 달리는데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 IS보다 더 나쁜 유대인 놈들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좋으면 이스라엘 가서 살아라. 너도 아우슈비츠로 가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인간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한민국 언어로 한글로 이렇게 끔찍한 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잔인한 글들을 쓰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일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라고 생각하시겠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놈들이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전에 끝났고 그 대신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 민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그런 거 읽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한테 또 막 보냅니다. 감독님 여기도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메시아닉 유대인은 이단의 사상이다. 이걸 한국 교회 전통 교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분이 우리 브레드 TV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독님 어떻게 이 브레드 TV 로고 앞에 다윗의 별이 있는데 이 다윗의 별을 당당하게 이렇게 건물 밖에다가 내다 걸을 수가 있습니까? 왜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 브래드 TV가 유럽에 있었다면 당장 불이 났을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폭탄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 간판을 띄십시오. 이 사역을 감독님께서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면 간판을 띄고 하시고 비밀리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브래드 TV를 운영을 하는데 폭탄 테러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브래드 TV의 그 브래드 쇼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내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인류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고 중동의 모든 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이런 걸로 논리 진영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그 반유대주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반유대주의가 태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5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손을 잡고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 이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질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나는 이런 이름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 관계를 시기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 사탄은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죄를 짓고만 아담과 하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데 그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혹시 이렇게 쫓아내시긴 하지만 다시 부르시진 않을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이 발걸음을 미적미적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다시 부르시지 않을까 아마 그러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 너무 가슴 아프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내가 권리를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는구나. 아 잘못했어. 내가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차라리 안식일을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이틀을 내가 안식일을 하고 다섯째 날까지만 일을 할 걸. 그리고 저 강아지한테 아니면 사자한테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자를 택할 걸. 내가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배신감을 당할까? 라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이단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쟤들이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서 저 세상에서 살 때 앞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면서 살 것인가를 아셨다는 얘기죠.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구원할 계획을 갖고 내가 너희들 다시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 놓고 하는데 전부 다 남자 이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남자로 따집니다. 아버지의 족보를 이 혈통을 족보로 따지죠. 그러나 혈통은 엄마 목의 혈통을 따집니다. 이 족보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마태복음 1장만 읽고도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유대인들한테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러다가 갑자기 1장 16절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남자한테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인류를 구원하러 올 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유대 민족처럼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민족 전체가 동시에 몰살당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경험한 민족 유대 민족만큼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유대인들의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유대민족을 전부 다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 다음에 선택한 인물이 또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의 계획 역시도 또 에스더의 애끓는 그 기도로 이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또 유대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30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탄이 보면서 와 별거 아니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고 고개를 떨기는 그 순간 사탄은 그 고개를 떨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제 성공했네. 예수도 별거 아니었네. 괜히 긴장했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이젠 끝났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젠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3일 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해선 안 될 말을 기어이 하고 올라가셨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장면처럼 I'll be back. 다시 올 것이다. 사탄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온대. 이때부터 사탄은 다시 오실 예수를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약간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오늘 말씀을 하려는 걸 어떻게 알고
찬양을 아까 막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무실에 누가 스파이가 있었나? 내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하죠.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 모두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않고 그렇게 될 때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탄의 작전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유대인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틀어막나? 예수 예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도록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몇 사람들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심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인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유대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 사탄의 새로운 전략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사탄은 그래서 또 다른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황제의 1인자 자리를 놓고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의 모양을 본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때부터 이 콘스탄티누스는 엄마 헬레나의 도움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결국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 예수교는 좋지만 예수는 좋지만 유대인들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빼버리기 시작하죠. 콘스탄틴은 로마의 태양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섞어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태양신의 날 썬데이로 일요일로 바꾸고 절기를 빼고 그 대신에 이스터 신을 섬기던 날을 부활절로 만들고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때 당시 나온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이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이방인의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을요, 사실은 캐톨릭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대체신학이 지금까지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어난 모하메드라는 인물입니다. AD 570년 4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꾸라이시라는 부족에서 이 마호메트가 태어나는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고아가 된 이 마호메트를 누가 보호하기 시작하냐면 외삼촌 아부딸립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이 고아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아부딸립이라는 이 외삼촌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호메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가서 육체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에 갔는데 마호메트가 25살쯤 됐을 때예요. 공사장 가서 얼마나 더웁겠습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아마 바지만 입고 했는지 어쨌는지 무거운 막 이 돌멩이를 들고 톱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땀이 쫙 흐르면서 이 시뻘겋게 이 그을은 어깨 근육에 막 하는 모습을
그 집주인이 본 거예요.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40살의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예요. 이 과부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과부, 40살 먹은 과부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25살 먹은 청년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아, 거기서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래.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25살에 돈이 무지 많은 과부, 그 대신에 15살의 연상이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에 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 부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할 일이 없어진 마음에 드는 뭐를 하게 되냐면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에는 360개의 부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은 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은 태양을 섬기고, 어떤 부족은 나무를 섬기고, 어떤 부족은 바위를 섬기고, 어떤 부족은 개울을 섬기고,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이 신을 섬겼는데, 마호메트가 살던 이 꾸라이시라는 부족의 신은 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초승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아라비아 한가운데 있는 메카의 그 우상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족은 인구도 많고 돈도 많으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우상의 우상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만들고 막 호화스럽게 만들고 금을 바르고, 그러나 인구도 별로 없고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부족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우상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상 전시장이 바로 메카였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족들이 우리 우상이 잘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꾸라이시라는 마을은 메카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메카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그 순례객들이 먹고 자고 돈을 쓰는 동네다 보니까 이 꾸라이시 마을은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꾸라이시가 믿고 있었던 그 달신의 우상은 얼마나 크고 멋있게 만들었겠어요. 마호메트가 이 달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 달신의 이름이 바로 알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우리 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그 알라, 결국은 하나의 단어인데 언어가 달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이지 이슬람의 알라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지만 이거는 정말 천만의 말씀,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알라는 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원의 그 돔 지붕에 보면은 초승달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그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은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슬람 종교가 원래는 달신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호메트가 그 달신을 믿는데 25살에 결혼한 이후부터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특히 이 다른 부족들이 이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 올 때 이 쿠라이시 마을에 와서 잠잘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는 그 바위신 믿지 말고 내가 믿는 달신을 믿어보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호메트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어서 이 언어, 이 주변이, 말주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달신을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성과가 없는데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믿는 이 달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쭉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쭉 다 듣더니 이북의 청년, 이번에는 내가 믿는 신을 한번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겠나?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마호메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우와,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막 모세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마호메트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이름이 와라까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믿는 달신보다 이 얘기가 너무 풍성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달신의 이야기와 할아버지가 해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한번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나가서 짬뽕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네. 그래서 다시 또 그 와라까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와라까라는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뒤죽박죽 설명을 해줬는지, 아니면 이 마호메트가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글을 쓸 줄을 몰라서 메모를 안 해서 이게 헷갈렸는지 기억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와 달신의 이야기를 짬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란에는 이 아브람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코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성경에서는 이 코란에서도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가 아니라 아즈라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와라까라는 할아버지가 마호메트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그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코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바치려고 했던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그 메카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반도에 간 적이 없고 창세기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어딘지 조금씩 달라요. 그게 틀린 거죠. 이슬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로 생겨난 종교가 이슬람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영은 거짓말의 영이라는 게 거짓의 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문화고 정서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가끔 이슬람 국가에도 가고 또 이슬람 마을도 가죠. 무슬림들이 사는 동네. 이 사람들은 진짜 상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길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어디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난 모른다. 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만큼 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리 쭉 가라. 이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아랍 동네 주차장이 있고 유대인 동네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저 가격이 차이가 나요. 아랍 동네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차를 하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허름하고 이런 데다가 차를 주차해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그러나 싼 맛에 주차를 하는데 하필이면 갔더니 다 주차가 돼 있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중 주차를 해요. 이중 주차하면 키는 안에다가 누구 가래요. 그래서 놓았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이 무슬림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땐 잘 미처 파악이 안 됐을 때야. 똑같은 인류니까 We are the world. 어차피 우리도 이 팔레스타인 친구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사랑해야 돼. 저는 그렇게 마음이었어요. 나는 절대로 너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형제여.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가 미쳤나 봐요. 내 핸드폰을 아이폰을 거기다 놓고 내린 거예요. 에이, 내가 봐주겠지. 그때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아랍 청년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청년. 무슬림이죠, 당연히. 나 여기다가 키를 놓고 간다 했더니, 누구 가래요. 갔다 금방 왔어요. 와보니까 분명히 나는 이중주차했는데 이 주차가, 제 차가 제대로 주차가 돼 있더라고.
아, 얘가 집어넣었나 보다. 그래서 딱 가서 키를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그 다시 차에서 내려가서 그 청년 보고, 야, 차 안에 있던데 핸드폰 어디 있냐 했더니 자기 모른대. 당연히 모른다 그러지. 내가 분명히 여기다 넣었는데 모른대요. 모른대는데 어떡합니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 100만 원짜리가 넘는 핸드폰을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쓰린 마음을 갖고 한국에 귀국해서 다시 핸드폰을 아이폰을 구입을 해서 그 아이폰을 사면은 그 핸드폰에 자기 계정을 입력을 해야 돼요. 이메일 계정을. 그러니까 먼저 잃어버린 핸드폰 계정하고 똑같이 했죠. 했더니 잃어버린 핸드폰과 새로 산 핸드폰이 계정으로 연결이 됐나 봐요. 밤중에 잠자는데 뜰렁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 핸드폰을 훔친 인간이 셀카를 찍었는데 그게 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얼마나 생쇼를 하는지 밤새 뛸렁뛸렁뛸렁 누굴까요? 바로 그냥 그 주차장에. 그러면 드디어 내가 물증을 잡았다. 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았댔겠지. 내가 다시 이스라엘 가자마자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정말 몇 개월 뒤에 다시 이스라엘 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주차장부터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청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어.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을 아십니까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보더니 모른대요. 모를 리가 없다. 분명히 몇 달 전에 여기서 앉아있었던 청년인데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봐라. 이 사진도 봐라. 이 사진도 봐라. 계속 보여줬더니 봐도 모른대. 그만 보여달래. 모르니까. 그러는 도중에 거기 할 일 없는 또 팔레스타인 청년 몇 명이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막 몰려들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야, 이 인간을 아니 하고 쫙 보여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이 할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이게.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청년이 또 무슨 일이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들여다보는데 사진 속의 주인공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청년이 핸드폰, 내 핸드폰 속에 등장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막 도망갈 때 저놈 잡아!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핸드폰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한 10m, 20m 가다가 잠깐 발길을 멈췄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차를 주차장 입구에다 세워놨는데 차 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차 조수석에는 2천만 원짜리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찾으려고 가다가 결국은 2천만 원짜리 핸드폰을 찾으려고 가다가 카메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 가끔은요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무슬림인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지만 아랍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동영상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걸 100%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런 것들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까? 피해자들도 만나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인터뷰, 그걸 또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요번에는 이스라엘 군인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코뼈 부러지거나 다쳤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인터뷰하고 싶으니까 소개해줄래? 그러면 아, 여기 많아요. 그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올 때마다 얼마씩 돈을 줘야 돼요. 인터뷰를 했어. 그때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하는지. 이스라엘 군인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았어 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연락직한테 또 부탁했어요. 야 이번에는 내가 무슬림 중에 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를 좀 소개시켜줘라. 아, 교수 많대요. 그래, 왔어. 이번에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 인간이 또 온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과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바꿔놓은 코란. 근데 이 무슬림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틀렸다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에요. 코란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AD 610년에서 632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일까요? 그런데도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마호메트가 성경의 이야기와 달신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이제 유일신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을 이 꾸라이시 마을에서 계속 또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마호메트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360개 부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우상을 보기 위해서 이 꾸라이시 마을에 와서 돈을 써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360개 신이 다 필요 없고 유일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냐, 알라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메카야. 꾸라이시라는 마을에서. 결국은 AD 622년에 마호메트가 야, 본거지를 옮기자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메디나라는 마을이죠. 그런데 메디나 마을에 그때 당시에 약 2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2만 명 중에 절반인 만 명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잘못 간 겁니다. 마호메트가. 불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 알라신과 성경의 이야기를 짬뽕한 것을 전도하기 시작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틀리거든요. 이게 어디서 사자가 와가지고 오리지널들한테 이게 강력하게 이 메디나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부터 이 메디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22년에 이슬람 메카에서부터 꾸라이시라는 메카에서부터 메디나로 옮긴 그 해가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메디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마호메트는 반유대주의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냐? 오리지널 앞에서 가짜가 길을 펼 수가 없으니까 오리지널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알라로부터 진리가 내려왔는데 이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불에 갈 것이다. 유대인과 절대로 친구를 삼지 말거라.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오리지널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슬람은 오리지널인 이 성경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와 전 세계에 이 거짓 종교 이슬람을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슬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슬람이 대한민국에서 늘어난다는 것, 전 세계 인류에게 이슬람 종교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이슬람 인구를 이 종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반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반유대주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교회도 세우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도 세우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성당도 세우듯이 또 하나의 종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을 사원을 세우고 그들이 또 이 무슬림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건 내버려 둬야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걸 왜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꿈이지 이슬람 정작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둘 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이냐 반이슬람이냐 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이걸 선택해라. 이걸 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게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택할 것이냐, 이슬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택할 것이냐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천년 전에 예루살렘은 이슬람 성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슬람 성지로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십자가 흔들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낯적으로 천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도 소리질렀던 저 못된 유대인 인간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건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못 나오게 문을 못으로 박고 그리고는 그 건물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게 이 불에 타 죽는 거래요. 불에 타 죽던 그 유대인들이 깨진 건물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십자군들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그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옷에는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십자군들이 들고 있었던 깃발에도 역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본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군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불에 타 죽는 그 유대인들을 빙글빙글 그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바로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에 타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29만 9천 명이랍니다. 15세기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놔서 너가 계속 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고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가 갈 곳은 저기뿐이 없다. 목을 잘라서 참수시키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는지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무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칼이 되었고 십자가가 몽둥이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와 잘하고 있다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심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갖게 해서 그들의 입에서 절대로 바루카바 바시엠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못 나오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십자가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들이야. 이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와 십자가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요. 아라비아 숫자 4를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아이들 수학책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 수학책에 1 더하기 1은 이 더하기 표시를 안 쓰더라고요. 십자가를 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요. 아유 그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건 알았죠. 그러나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용감한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와서 그래가지고 옆에 전도지를 끼고 시꺼먼 옷 입고 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동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더라고요. 당연히 피해가죠. 아 전도하러 왔구나. 다 피해가는데 어떤 뚱뚱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턱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 달래요. 다 피해가는데 한 할아버지는 와서 달래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 딱 줬더니 이 할아버지는 그걸 받아들고는 읽어보지도 않고 제 이마에다 대고 쫙쫙 국숟가락 찢듯이 찢습니다. 그걸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가라 그래요. 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옆에 계신 선교사님은 무서움이 없나 봐요. 막 그러고 가는 그 유대인 할아버지한테 지저스를 넣어보여. 지저스를 넣어보여. 이 할아버지가 지저스 소리만 들으면 딱 눌리더니 침을 확 뺏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은 유대 민족의 시를 뽑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히틀러입니다. 저는 그 살해 현장을 가봤어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독일에도 여러 개 포로수용소가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포로수용소에 마당에
이 교수대가 하나 있어요. 그 교수대가 뭘까요? 사람을 매다는 거죠. 목 매달아 죽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대에는 24시간 늘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어른들은 매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어른을 목을 매달아서 이 걸면은 그 몸무게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그 대신에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어른애들만 골라서 매달면은 어른보다 평균 6배 이상 더 바들바들 떨다가 천천히 죽어간다는 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히틀러는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히틀러가 다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독일 장교들, 독일 군인들이 한 것이죠. 그 독일 군인들과 그 독일 장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양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리 히틀러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도 나는 명령을 따라올 수 없다. 저 죽어가는 불쌍한 유대인 아이들이 뭔 죄가 있냐. 난 유대인 아이들까지도 저 가스실로 들여보낼 수 없다. 이렇게 반항하는 왜 독일의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의 그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 독일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 많은 신학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히틀러한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이 죽음의 파티를 제발 멈춰주십시오라고 목숨을 내걸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왜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이 그 많은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많은 신자들이, 독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선동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독일 전체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5년 동안 진행되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알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의 이 주동에, 선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히틀러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독일 군인들이, 독일 장교들이 내 말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독일의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독일의 수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내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할 때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수히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 우리가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만난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가슴으로 칼로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바닥에 말려서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모두 불사르고 유대인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고 그들의 회당을 불태워서 지구상에서 유대인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바로 이 책이네. 히틀러가 정말 감동 감화를 받았나 봐요. 저는 그 책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도 끔찍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용만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책의 표지를 보는 순간 더 기겁을 하죠. 그 책은 누가 썼느냐? 바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르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죽을 때까지 7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세 권이나 이 반유대주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잔혹하게 죽여야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글을 쓴 내용이 세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존경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책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으니 히틀러가 봤을 때는 와, 이만한 책이 또 어디 있겠나. 이 책을요 그때 당시에 100만 부를 인쇄를 해서 무료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장교들한테는 암송을 시켰어요. 독일의 장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암송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을 모두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홀로코스트, 5년 동안 벌어진 그 잔혹한 대학살의 파티, 홀로코스트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대학살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살의 경우. 그러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 끔찍한 홀로코스트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1938년 11월 8일 독일 사람들이 300명의 유대인들을 시범적으로 죽였어요. 과연 독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와, 왜 이렇게 300명씩이나 유대인들을 죽여? 반대할까? 아니면 잘 죽였다 이런 소리가 들릴까? 시범적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잘 죽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1월 9일과 11월 10일 이틀 동안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홀로코스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11월 10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천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했던 것처럼 불에 타 죽는 그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이 독일 사람들이 하늘을 높이 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와, 마르틴 루터여, 이 장면을 당신이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책에서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명령을 이제야 우리가 500년 만에 이 땅 독일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마르틴 루터여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을 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1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써붙이죠.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 그랬고 또 돈을 빼앗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온갖 성추문에 휩싸였던 그 로마 교황청 캐톨릭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롭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없었으면 개신교는 아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도 마르틴 루터가 없었으면 할 수 없고 아마 지금 다 캐톨릭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마르틴 루터의 이런 행동은, 종교개혁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칭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의 일생에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서 평생을 마르틴 루터만 연구한 신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터의 일생에서 30%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서 사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앞부분 30%만 알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유대인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끔찍한 책을 쓰게 됐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그 루터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시도를 하고 루터에게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 주사가 바로 반유대주의 주사죠. 종교개혁을 성공했다고 믿은 그 루터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바로 거대 조직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운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다.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죠.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카톨릭과 맞서 싸운 자기 마르틴 루터에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다음부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잔혹한 그런 글들을 쓰게 되는 거죠.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인데 이 책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 책을 본 루터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이 이 책을 다 숨겨버렸답니다. 이건 세상에 공개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책이 50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다가 익명으로 쓰다가 이건 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지워버리죠. 지워진다고 해서 절대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글을 쓴다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평생을 음란소설만 쓰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당연히 지옥 갔겠죠. 지옥에 갔더니 바닥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데 그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50분 동안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다가 10분 쉬는 시간이 있더래요. 근데 이 작가가 있는 요 자리에는 10분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계속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수문장이 지나가길래 따졌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10분 쉬는 시간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쉬는 시간이 없는 겁니까? 했더니 이 수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져도 자기 혼자 지었지만 너는 나쁜 글을 써서 그 글이 책으로 돼서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지게 했기 때문에 너는 더 벌을 세게 받아야 돼. 이랬다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 강연한다는 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거나 이런 온라인에다가 뭐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운 것 같지만 날이 좀 습해지면 다시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500년 뒤에 히틀러 눈에 그 책이 띄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반유대주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취재를 하다가 뜻밖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루터와 마르틴 루터와 반유대주의. 야,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막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항의가 오는지요. 지금 제대로 알고 만들어라. 우리의 루터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다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루터의 인간성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좋은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죠. 하지만 한 번 하나님께 기뻐할 일을 했다고 그 이후의 삶이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우린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한테 한번 사랑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한번 연결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일생에서 30%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나머지 70%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루터를 하나님 다음으로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그 5년 동안 홀로코스트로 얼마나 끔찍하게 살해된 것을 분명히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했던 그 히틀러에게 기가 막힌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나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만큼은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바로카바 파셈 아도나이 하기 전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바로카바 파셈 아도나이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한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것이며 사탄이 조종을 하는 것이며 사탄의 친선대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했다니까요.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예수에 대한 거부의 마음으로 단단한 근육줄이 형성된 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반유대주의 때문에 고통당하다 도저히 이래서는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만큼 더더욱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카바 파셰마도나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도무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사탄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큰 트럭이 와서 덮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남자를 구해줬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권총을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될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막 보내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더래요. 아니, 이 사람은 통곡의 벽까지 와가지고 왜 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봐. 그러고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통곡의 벽에 한쪽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만 예수를 봤다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예수님을 목격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살짜리 꼬마, 7살짜리 꼬마, 10살짜리 꼬마, 이 아이들하고 엄마, 아버지, 일가족 5명이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거실에서 춤을 췄대는데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못 믿겠어요, 나는. 내 몸속에 아마 도마의 피가 흐르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5살짜리 꼬마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신문을 하는 거죠. 카메라 똑바로 세워놓고 너 아저씨 난 눈 똑바로 쳐다봐야 돼. 너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 알지? 진짜 네가 예수님 만나서 이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그때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너무 이 아이가 감동이 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았어, 그만 울어. 너 나가 이제. 7살짜리 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너 아저씨 눈 똑바로 봐야 돼.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 알지? 네가 만난 예수님 진짜야? 이 아이가 또 얘기하는데 5살짜리 얘기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질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봤다라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좀 내려오고 콧수염 턱수염 좀 나고 하얀색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지. 어떻게 당신이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 얼굴 외할아버지 얼굴 모르죠? 외할아버지를 꿈에 봤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내 귀로 들었는데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 손바닥에 난 못 자국을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내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어깨를 감싸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고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내 발등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나에게 무슨 핍박을 하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에서도 잘리죠. 학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장례식까지 치른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딸이 예수를 믿게 됐대 이런 망할 아들한테 총을 주면서 네 여동생을 만나거든 총으로 쏴 죽여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던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브레드 TV를 보세요. 매주 매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데 어느 유대인 교회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0명의 유대인들이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그저께 왔어요. 미국에서. 미국 가니까 교회가 다 쫄아들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교회가 매물로 나고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교회 건물을 술집에 사서 카페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독교 교인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전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감췄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전부 다 얼굴을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집에 폭탄을 보내서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번 폭탄이 우리 집에 올지 모르겠구나, 테러의 대상이 다음엔 내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우리도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2009년도에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장면에서 너도 예수 믿었구나, 나도 믿었는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높이 흔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뿔라파를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게도 외치고 싶었던 그 소리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룩 하바 바시엠 아도나임 메렉 이스라엘 예슈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메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 예슈아. 그들의 외침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 그 일들이, 그 외침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 외침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의 현장을 한번 직접 목격하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리앗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리앗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거 사탄이 바로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거 이건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는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있는 반유대주의 이 피를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해서 웬 이스라엘? 그들에겐 복음도 필요 없고 전할 필요도 없어.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잘 몰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이런 무지함이 오해를 낳고 오해는 착각을 낳고 착각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이 바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건 바로 카톨릭이 만든 대체 신학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는 몰라, 무식해, 아 머리 복잡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관심 없어,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는 대체 신학이야, 이런 말과 같다는 얘기죠. 제발 이 대체 신학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모르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모르고 어떻게 재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왜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놓고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절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손에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찾아와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또다시 그 감람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메렉 이스라엘 예슈아를 외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또 목격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는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유대민족을 저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만 유대민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한 돼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